창평 그 고시문 중에 총 그 도유사를 보고 계시거든요. 연세가 지금 현재 85세고 많은 그 지역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재수 어르신께인데 그 송덕봉 선생님의 들었던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미안밀기 사당을 안 가봤어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가보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송덕봉께서 바느질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래. 아. 그런데 네 남편이 키가 적으니까 미안 선생께서요? 미안께서 키가 적으니까 남학신 수옥에다 소음을 겹겹이 싸서 올렸다고 그래. 그리 가지고 예, 걸어간 뒤 예, 남들이 보고 어느 하여튼 이제 재상이 봤던가 몰라. 그 지금 들으면 예, 아마 잘 봤던 모양이야. 그 분이 보고 제 양반이 석자 셋지만 되었으면 훌륭하겠는데 어찌어 저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려서 참 뭐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내려서 걸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남학신 속에다가 소음을 많이 얹어가지고 그렇게 키가 크게 보였다 그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키높이 구두였구만요. 재밌는 일이네요. 또 다른 이야기는 예. 무릎을 쳤다고 재상들이 그런 말이 그걸 보소,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선생님 조남이 고재수 그 고시 운종 도유사 도유사님이시고 예. 지금 담양 창평읍에 살고 유철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여기 선생님네 가까이 네, 그러지. 같은 동네에서 네, 네. 이제 나는 흥열고 네. 재봉 이제 그냥 제... 아버지 도유사를 광주에 허춘사 고경면 선생님의 그 종 도유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